안녕하세요, 꼼지입니다. 이번에 만들 아이템은 양말목으로 이렇게 사선 스트라이프 무늬가 나오는 핸드폰 가방입니다. 저는 이렇게 다 만들고 나서 체인끈을 이렇게 끝 지점에 연결을 해주었어요. 그래서 크로스백으로 활용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고요. 기호에 따라서 숄더백이나 토트백, 크로스백,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한 아이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선 스트라이프 무늬가 나오려면 총두 가지 색상이 필요하고요. 한 가지 색상당 48개, 48개. 그래서 총 96개의 양말목이 필요합니다. 네, 이제 이 핸드폰 가방의 바닥부터 시작을 해서 위로 올라가는 형태로 만들게 될 건데요. 처음에 이제 바닥부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처음 바닥은 1단이 되는데요. 1단은 각두 가지 색상당 3개씩, 양말목 3개씩 준비를 해주세요. 그다음 둘 중에 하나를 이렇게 들어 주시고요. 얘를 X자로 꼬아서 반을 접어 주세요. 그리고 한번더 X자로 꼬아서 반을 접어주세요. 그 다음 잠깐 이렇게 손가락에 껴두시고요. 이제 첫 번째 색깔 말고 두 번째 색깔, 그 다음 색깔에 양말목 들어서 이렇게 반 가운데 부분을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 이 손가락 들어가 있는 이 고리 안에 이 반만 이렇게 들어가서 반만 가지고 나올 거예요. 이 형태가 돼요. 그 다음, 이렇게 가로로 쭉 나온 이 날개를 잡고, 이렇게 접어주세요. 접으면 이렇게 동그란 구멍이 또 생겼을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손가락도 잠깐 이렇게 넣어두시고, 그럼 이그 다음 첫 번째 색깔도 가운데 지점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이 구멍 사이로 들어갈 건데, 반만 가지고 나옵니다. 얘도 이제 반을 접고, 두 번째 색깔 가운데 잡아서 구멍 사이로 반만 통과해 주세요. 또반 접고, 첫 번째 색깔 반 잡고, 반만 통과해 주세요. 접고, 두 번째 색깔 반 접어서 통과. 이렇게 해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형태가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 다음은 양말목 색상별로 5개를 준비를 해주시면 되세요. 이첫 번째 색상 5개, 두 번째 색상 5개. 그래서 총 10개를 준비를 해주세요. 이렇게 5개씩 준비를 해주셨으면 이제 정말 쉬워요. 이렇게 처음에 만들었던 1단에 맞춰서 저는 지금 하늘색이랑 베이지색을 이용을 했는데요. 하늘색은 하늘색에, 베이지색은 베이지색에. 이렇게 같은 색에 이 양말목들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어디엔 뭘 넣어야 되고 이런 고민 없이 그냥 같은 색에 같은 양말목을 넣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일단
마지막에 이렇게 날개가 펼쳐져 있는 부분, 얘에다가 얘를 이렇게 하나로 합쳐주신 다음에, 지금 하늘색이잖아요? 그러면 하늘색 양말목을 그 구멍 사이로 이렇게 통과시켜 주세요. 방금 들어갔던 양말목을 반 접어서 오른손 두 번째 손가락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 한 바퀴 꼬아서 얘를 이렇게 잡아주세요. 방금 하늘색을 해주었잖아요. 그 다음 이제 베이지색을 해줄 건데요. 이렇게 보시면 V자 모양이 보이실 거예요. V자 모양을 살짝 이렇게 당겨보면 이렇게 구멍이 있어요. 이 구멍 사이로 양말목을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정면으로 봤을 때, 저 왼쪽으로 V자가 있을 때, 이 구멍 사이로 베이지색, 저는 뒤에서 앞으로 나올게요. 이렇게. 이제 이 아이를 위로 반 접어주세요. 이 상태에서 위로. 이쪽이 아니에요. 이 위쪽으로 반 접어서 처음에 만들었던 이 하늘색 고리에 엄지손가락 넣고 왼쪽에 있는 베이지색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손가락도 이렇게 껴두시고요. 오른손은 이렇게 잡아주신 다음에 베이지색 끝났으니까 이제 하늘색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늘색 구멍에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얘를 또 반을 접을 건데 위로 이렇게 위로 접어서 오른손 검지손가락 들어가 있던 구멍에 엄지 넣어서 왼쪽에 있는 애를 가지고 옵니다. 그 다음 이제 하늘색 넣어줬고 베이지색 할 차례예요. 그러면 베이지색에 또 이렇게 넣어서 반 접어주시고요. 오른손 엄지 넣고 왼쪽에 있는 양말목을 가지고 옵니다. 그 다음 베이지색 했고 하늘색 구멍에 하늘색 양말목을 이렇게 넣어주셔서 반 접고 가지고 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베이지색에 양말목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반 접고 가지고 옵니다. 이 상태에서 얘네를 이렇게 돌려주세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돌리시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뒤집는 게 아니고 방향을 이렇게 돌려주시는 거세요. 이제 이 윗부분도 채워줄 건데요. 지금 마지막 베이지색 한 대까지 찾아주세요. 그러면 여기를 건너뛰고 왼쪽에 있는 하늘색의 구멍 이렇게 찾으셔가지고 하늘색 양말목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리고 반 접고 가지고 옵니다. 그 다음 베이지색 구멍 찾으셔서 이렇게 놓고 반 접어서 가지고 오세요. 그 다음 또 하늘색 구멍 반대쪽에 다
한 번씩 했던 구멍이에요. 했던 구멍에 한 번씩 더 넣어주는 거니까 헷갈리지 마시고 색깔을 보시고 색깔에 맞는 구멍에 넣는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또 하늘색 넣어주고 반 접어서 가지고 옵니다. 마지막 이제 베이지색 이렇게 넣어주신 다음에 반 접고 가지고 옵니다. 이렇게 2단이 끝났습니다. 3단도 각각 색상별로 5개씩 준비를 해주세요. 이제 이렇게 색상별로 5개, 5개 준비를 해주셨으면 마지막 이렇게 볼록한 고리가 마지막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손가락을 다시 이렇게 껴주시고요. 이제 얘를 다시 살짝 돌려볼 거예요. 돌려볼 거고, 이 고리 왼쪽에는 이렇게 뚱뚱한 애들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바로 이렇게 위에 올려보시면 V자 모양 아래로 통과를 시켜줄 거고요. 이 V자 모양의 양말목은 총한 가닥, 두 가닥, 세 가닥, 네 가닥을 잡아서 한꺼번에 들어 올리면 나오는 이 구멍입니다. 지금 이 상태였는데 얘를 살짝 돌려서 이렇게 처음 나오는 V자 모양 아래 구멍에 저는 하늘색이에요. 그래서 하늘색 양말목을 이렇게 넣어서 또반 접고 오른쪽에 있는 손가락이 양말목을 가지고 옵니다. 이렇게 계속 왼쪽 방향으로 가게 되는데요. 그 다음 베이지색 V자 모양 찾아서 아래에 구멍으로 통과될 수 있게 해서 또반 접고 오른쪽에 있는 애가 가지고 옵니다. 그 다음 하늘색. 이렇게. 다음 베이지색. 그 다음 또 하늘색 구멍 잘 찾으셔서 진행을 해주세요. 하늘색, 그 다음 또 베이지색. 이렇게 큰 구멍을 찾으시면 되세요. 그런데 총네 가닥을 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밑에 있는 애 것까지 같이 들어 올리는 게 아니고 위에 네 가닥, 하나, 둘, 셋, 네 가닥만 들어서 생기는 이 구멍에 넣으셔야 돼요. 그다음 또 하늘색. 그다음 베이지색. 하늘색. 베이지색. 이렇게 해서 또 3단이 끝났습니다. 이제 어려운 거는 다 끝났고요. 4단부터 10단까지는 계속 같은 색상에다 쭉 반복해서 넣으시면 되세요. 이렇게 남아있는 양말목을 차례대로 계속 같은 색상마다 넣어서 가져오는 작업 반복을 해주셔도 되시고요. 아니면 4단 각각 5개씩 5개씩 끝내고, 5단 5개 5개 끝내고, 6단 5개 5개 끝내고, 이렇게 숫자를 세가면서 진행을 해주셔도 되세요. 근데 이제 계속 반복이기 때문에
그냥 남아있는 양말목을 다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하늘색은 하늘색에, 베이지색은 베이지색에, 같은 색상만 잘 맞춰서 남아있는 양말목 쭉 끝까지 다 하고 오실게요. 전 이제 베이지 색상까지 했고요. 여기 약간 구멍이 뚫려 보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요. 얘는 쭉 하다 보면 나중에 이렇게 숨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세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색깔 하늘색부터 색상 맞춰서 끝까지 쭉 하고 오실게요. 마지막 양말목까지 끝까지 다 해주었고요. 이렇게 예쁘게 스트라이프 무늬가 나왔어요. 이제 마지막 남은 이 고리 있잖아요.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고리를 보시면 이렇게 두 가닥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내 쪽에 있는 거 말고 이렇게 뒤쪽에 있는 거를 이 고리 넣었던 이 베이지색 말고 옆에 왼쪽 이 하늘색 구멍으로 이 뒤에 있는 거 하나만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나올 거예요. 나오고 얘랑 방금 나온 애랑 이렇게 묶어주세요. 한번 묶고 얘를 한번더 묶어서 이렇게 리본처럼 귀엽게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럼 이렇게 형태가 나옵니다. 이제 이렇게 완성된 상태에서 체인을 양 끝에 이렇게 고리 걸어주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한쪽 걸고 반대쪽도 이렇게 걸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크로스백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예쁜 핸드폰 가방 한번 만들어 보세요. 감사합니다.